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그리고 더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할 초대 손님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IT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조국 사태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지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또 자리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 조국 그 대전, 조국 사태의 명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가 오히려 조국 사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네, 우리 박지훈 대표님이 이제 그 표현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검찰의 네. 난, 뭐, 검란, 네. 뭐, 언란,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네. 그것만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네. 시사의 문제, 정치의 문제에 무관심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게 같이 동조한 면도 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문제라서 네. 꼭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뭐 예전에 이 원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드레피스 사건 같은 네.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드레피스는 이제 그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이름이 이미 굳어진 이후로는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주 사태라고 불렸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누군가 이름을 붙여, 피해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태라고 부르는데 좀, 네. 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극복해 나가지 않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또 이 시점에 우리가 2019년 이 조국 사태를 다시 우리가 소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9년도의 그 사법 환경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다행히 최근에 박정훈 그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뭐 영장 기각이라든지 최은순에 대한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하는 그런 이제 용기 있는 판결이 있지만 아직도 그 이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검찰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히 두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박지훈 대표를 모시고 조국 사태 당시에 검찰뿐만 아니고 이 법원 판결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가 새로운 야심찬 기획이죠.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뉴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재명 단식으로 주요 테마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좀 시청자분들은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있죠? 네, 많이 알려지고 있고 꾸준하게 주목해 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고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좀 민들레가 시민들로서 역할들이 더 커지길 바라면서 자, 오늘 이제 본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불신이 가시고 있지 않은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네. 대해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수요일에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판결이었죠. 네. 지난 1심에서 사법부의 양식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무죄,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약간의 네, 그런 이제 유죄 판결이 있었죠. 저는 이것이 2심 판결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국민의 상식과 양식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한편 기대했고 또 좀 내심 불안해했죠. 지금 사법부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1심에서 판결을 더욱더 그 양식을 확인시켜주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1심의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거꾸로 후퇴하는 판결이 나와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저앉게 했습니다. 결국은 1심 결과가 상당히 다 뒤집어졌던 것 같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재판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또 언론,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 네. 그리고 뭐 법무부를 필두로 해서 뭐 사실 뭐 대통령부터가 그런 말들을 꽤 했죠.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상황에서 2심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심지어 이제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윤미향 의원의 유리한 진술을 해서 오히려 검찰에 이른바 뒤통수를 친 어떤 그런 내용들의 진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에서 나왔던 진술, 증언들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것은 1심 판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와야 맞는 거였죠. 근데 결과는 거꾸로였죠. 그리고 이번 2심은 이제 9월 21일로 네. 재판 선고일을 정했던 것은 상당히 일정이 빠듯했어요. 마치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그런 재판 기일의 예정이었는데 이걸 형사 사건에서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네. 민사재판과 달리. 그런 점에서도 석연치 않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재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전에 재판장은 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대법관 후보로 또 지명이 돼서 올라갔고, 바뀐 재판관이 마용주 재판부였죠. 네. 이거 어떤 재판부의 변경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고, 어떻든, 여러모로 지금 우리 사법부의 현실, 사법부로부터 나오는 판결이 참 어떤 그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그런 판결은 오히려 지금 오히려 그것이 참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예외적인 네. 판결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대표적인 판결이 불행하게도 이건 윤미향 의원의 재판을 통해서 네. 나오고 말았다. 네. 윤미향 의원이 사실은 이제 뭐 국내 극우 세력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에게도 네. 사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네. 이 위안부 그 가장 그 과거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이 위안부 할머니하고 네. 그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었던 이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 진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일본 극우 세력들한테도 굉장히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그렇죠. 사건이었고 결국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윤미향 죽이기가 시작이 돼서 거의 지금 뭐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동안 이런 극우 한국과 일본 양쪽의 극우 세력들 합작에 의해서 네. 예,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예, 항소심에서 참 안타까운 네. 예, 결과를 예, 받아 예, 드렸는데 네. 이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친일을 넘어가지고 예, 종일 이제 숭일 네. 예, 이런 흐름 속에서 흐름과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그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의 실망스러운 판결들이 네. 이게 다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의한 친일과 종일 숭일을 사법부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특히 정말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1심에서 왜 그 1억 원인가를 횡령했다라고 네.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인정했던 것이 1,700만 원이었죠. 근데 그것도 대부분 다 원체 오래전 일이고 그리고 사실 시민단체, 영세한 시민단체에서 이런 회계장부,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이 상당히 허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필사적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다 찾아냈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협조를 얻어서. 근데 거꾸로 그 1,700만 원의 횡령을 오히려 그것을 해소해 주기는 커녕 거의 8,000만 원으로 4배 가깝게 그것이 부당 사용됐다라고 그걸 거꾸로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그 판결의 내용, 그 재판의 이유는, 판결의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일단 이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리 전지현 의원이 쓴 것처럼, 여기에 쓴 것처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또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시민들을, 참, 실망시킨 또 다른 또 판결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인데요. 예. 이 부분은 저 우리 박지훈 대표님이 하실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자체가 이제 조국 사태의 유탄을 맞으신 건데, 네. 이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경심 교수의 PC에 대한 이제 위법적인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제 유탄으로 나온 거고, 그걸 다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또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증거로 삼아가지고 계속 문제 삼았고, 그래서 사실 그 인턴 증명서 딱 하나 때문에 뭐, 인턴 증명서에 뭐 열몇 시간인가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힌 건데, 이게 무슨 어디 대단한 공문서도 아니고, 뭐 이런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뭐 그런 이유로 유죄를 내린 건데요. 사실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사실관계는 따지진 않았고, 이제 법률심이니까. 네. 법률심으로 이제 따지는 과정에서 이 재판은 역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제 예전에 판례를 피해간 사례거든요. 이게 2021년 11월에 그 제3자 임의주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일단 이미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이 포렌식하는 과정에는 실제로 이제 피의자의 권리가 있다, 참여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했던 대단히 중요한 판례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법의 지일보안,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그 규정되어 있는 걸 이제 이미 제출까지 확장했던 대단히 중요했던 판례였는데, 그걸 불과 2개월 만에 그걸 네. 직접 대상이 되는 정경심 교수 판결에서 예외 조항을 이상하게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 판례를 피해가 버렸죠. 그런데 네. 이번에도 최강욱 의원 그 판결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물론 핑계는 다른데 네. 똑같은 수법으로 2021년을 판례를 언급은 해놓고 네. 그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피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021년 판례를 이제 걸레로 만든 상황이죠.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대법원이 스스로 만드는 판례를 스스로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2021년 판례를 다시 뒤져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허점이 심어져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피의자의 권리라고 봐야 되는데, 참여권은. 그 앞에다가 마치 수식어처럼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라고 썼는데, 네. 그 2021년 11월에 그 판례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법조계에서 그걸 해석하기를, 아, 피의자는 당연히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참여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걸 막상 정경심 교수님과 최강욱 의원님의 그 판결에 적용할 때는 제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피의자 중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인정되는 조건에만 적용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국어의 그 수식어 관계를 악용한 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2021년 판례를 당시에 만들 당시에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제 121호 1조에서는 피의자가 당연히 참여권의 주체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걸 괜히 넣어가지고 그걸로부터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버린 이상한, 도리어 진보가 아니라 퇴보된 판결 판례의 사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슷하게 이제 검찰이 이제 이미제출, 디지털 증거의 이미제출 문제가 이슈가 될 때는 또 다른 핑계를 만져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대법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됐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도 1, 2심에서도 핑계만 만들면은 무조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제출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제한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고, 피의자를 완전히 왕따시켜놓고 혼자서 이제 수사를 해서 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나게 큰 꼼수를 열어준 그런 판례가 돼버린 거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최강욱 의원 그 재판이 원래 이제 대법원에서 소부, 대법원 일부에서 이제 진행됐던 것이 전압으로 회부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난 6월달 3개월 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언론들의 반응은 이게 뭔가 좀 전원합의 체로 회부된 것 자체가 예. 뭔가 최강욱 의원 사건을 좀 하급심하고 달리 네네네. 예, 조금 무겁게 보고 신중하게 맞습니다.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를 그렇게 했었는데. 기대를 하게 만들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9대3으로 이제 그 이제 의견이 이쳐서 밀려가지고 진 건데, 지금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보면은 이번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 일부에 있었던 총 4명의 대법관 중에서
이 똑같이 예전에 이제 무죄 의견으로 했던 사람은 오경미 대법관 당시 주심 그분밖에 없었고 그 외에 김선수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를 기피를 했죠. 예, 기피. 회피를 했고 그 사유가 이제 최강욱 의원하고 같이 공조를 한 책이 있다. 네. 사실 최고령과 같이 냈다고 해서 회피를 해야 될 정도인가 좀 싶긴 한데 그분의 양심의 문제니까 네. 김선수 대법관이 스스로 양심의 문제로 회피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다수 의견에 그러니까 유죄라는 취지의 표를 던졌고 다른 한 분이 교체가 됐죠 1심 당시에서부터 근데 교체된 분이 이번에 유죄 의견 취지로 의견을 내셨어요 네. 그 전에 분이 이제 박정화 대법관이었는데 이 대법원 일부가 원래 지난 7월만 하더라도 비슷하게 이제 증거능력 문제로 무죄 선고를 내렸던, 그러니까 작업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렸던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원래 전압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부 상태에서 이 대법원 일부에, 적어도, 동수 혹은, 다수가 무죄 의견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압으로 가면서 오히려 뒤집어 버려져 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정반대 결과가 나와버린 좀 안타까운 결과이고. 원래 근데 이 대법원 소부 4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사실은 이제 이견이 있으면은 무조건 전원합의체 사실은 회부는 원칙적으로 돼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소부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죠.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이 대법원 그 이 담당했던 차라리 소부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조금 더 전향적인 결론이 맞습니다. 내려지지 않았을까. 네네. 우리는 전원합의체를 가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예. 이 유죄 의견을 고집했던 단 한 분 때문에 아마 예, 소부에서의 그 소수 의견 네. 소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네네.가 그 활용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정경심 교수님 그 재판에 그 당시에는 소부에서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때 네. 대법원 2부였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대법원 2부에서 유죄 의견을 냈었는데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그 당시에 그 대법원 2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대법관 중에 민유숙 대법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그렇죠. 무죄 의견 쪽으로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사안이고 불과 2년이 안 된 한 1년 7개월 정도 됐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소신이 강하게 개입된 부분이고 민유숙 대법관이 당시에도 아마도 소극적이나마 무죄 의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더욱더 이제 아까 안타까운 거죠. 지금 당시에는 무죄 의견이 소부에서 소수였는데 묵살된 셈이고 이번에는 유죄 의견이 소수였던 걸로 보이는데 그 전압으로 가서 이제 다시 유죄가 돼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번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강욱 의원 개인에게도 불행이긴 하지만은 이 피의자 인권의 전반적인 후퇴를 이게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 이런 아쉬운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번 정경심 그 교수 것도 그렇고 우리 최강욱 의원 것도 그렇고 그 사실 피의자는 이제 뭐 정경심 교수 동일하긴 한데. 저번에 그 표창장 위조건에서는 조교를 사실상 그런 피압수자로 네네. 본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최강욱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가 다시 PC를 좀 맡겼었던 네네. 그 PB 김경록. 네, 김경록 차장. 예. 네, 김경록 차장을 이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본 건데 글쎄요,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표현이 왜 등장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경록 PB나 아니면 조교가 그 PC 안에 들어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개인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네. 예, 간단하게 말해서 예.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이 권리가 있는 그죠? 예, 그런 사람을 네.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서 2021년도 그 네. 피의자의 그 참여 없는 포렌식 디지털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은 사실상 뭐 형해화됐고 네, 네. 앞으로 맞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판례를 이용을 해서 결국 2021년 판례를 거꾸로 빠져나가는 네. 그런 꼼수들이 더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균용 그 대법원장 그 후보자.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금 아직 대법원에 입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 입성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이균용 대법원장과 관련돼서는 구설수가 끊이지는 않네요. 파면 팔수록 이게 양파입니다. 네. 이균용 사태라고 아무도 아마 얘기하지 않는 이유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균용 사태, 뭐 김행 사태가 나올 만한데. 애초부터 논의인 것 같아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부결은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지난주에 그 도저히 가결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나와. 네, 네. 그렇죠. 강민정 의원님도 나오셔가지고 네. 다른 거는 몰라도 네.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건 알지만 이균용 대법원장만큼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이 필요가 없는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설마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어쨌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윤석열 네. 정부는 이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계속 이렇게 이건 뭐 오기를 넘어가지고. 네. 예. 근데 저는 또 이걸 또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왜 이균용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절대 부적격인 인물을 감히 대법원장의 대법원의 수장으로 임명할 생각, 지명할 생각을 했을까?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경시가 없었으면은 이런 결정을 못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건 사법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그 자존감을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과연 그 어떤 자기 존엄, 자기 어떤 그런 위신을 스스로 지켜냈으면은 상식적인, 양식적인 그 사법부의 그런 그 권위를 지켜내고 있으면은 과연 감히 대통령이 그 같은 인선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사실 한편에서는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박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예. 조국 사태의 재구성. 예, 이 이균용 후보자가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제기받고 있는 게 재산 신고 네. 누락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상장 주식 10억과 그에 대한 뭐 해마다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온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의 이제 변명이 이 재산 자체를 생각을 못했다, 몰랐다 이런 식의 변명은 이전에도 본 것 같은데 이번은. 수십 년 재판을 해보신 분이 법 개정을 몰랐다라는 이제 해명을 하셨고요. 그 내용 자체도 이제 허위였던 거죠. 이제 2020년에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해당이 된 것처럼 그때부터 불과 몇 년 정도 이제 놓친 것처럼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비상장 주식의 신고 의무는 2009년부터 2009년에 이균용 후보자가 처음 재산 신고 대상이 됐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허위의 해명인 거죠. 네. 뭐 이건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허위 해명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재산 신고 문제가 조국 전 장관 재판 올해 2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1심 청구에서는 정경심 같이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공직자 윤리법에 이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 관련으로 처벌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형법을 끌어다 가지고 거기다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직자 윤리 위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네. 이런 식의 논리를 끌어 붙였는데 이제 물론 검찰이 이제 끌어다 붙인 걸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사실 이게 이런 식의 그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뭐 전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유일한 사례가 이제 이 재판부가 판결을 보면은 끌어다 붙인 판례가 2016년에 있었던 허위 등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에 지장 등기 신청서에 지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안 찍고 엉뚱한 사람이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말장난 이제 고의적인 거지 않습니까? 실수일 수가 없는 고의의 허위 신고였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위계 집행 공무 집행 방해로 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사실 이 조국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단지 이제 그 예전에 제대로 기소도 못했던 코링크 피의 사건에서 이걸 이제 정경심 교수는 이제 대여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재판부가 이제 판결이 엇갈렸는데 일부 재판부에서는 대여가 맞다. 일부 재판부에서는 이제 투자다. 혹은 뭐 대여와 투자가 뭐 혼재된 형태다. 이런 식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투자라고 보고 그걸 대여라고 신고했으니까
그건 허위 신고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이렇게 몇 단계의 법리를 점프 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좀 희한한 한 사례였고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이윤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산 신고 자체를 누락했기 때문에 그 액수도 더 많고 아무튼 통째로 누락했다는 문제에서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조국 부부에 대한 어떤 법리 그대로 하자면은 이윤용 후보자도 당연히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야 되는 그런 네.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후보자로 올렸다. 아직까지도 사퇴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는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네.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이중잣대 뭐 내로남불의 문제가 어제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 조국 사태 때로 한번 되돌아 네. 가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조국 사태를 조망하는 것은 사실은 2019년 당시에는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그냥 무대 위에 올려진 그 핫 가족의 잔혹사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사법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무대 장막 뒤에서 잔혹극을 연출했었던 검사, 국힘당, 언론 등 네네. 그 무대 뒤에 감춰져 있던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실질적인 무시무시한 범죄는 저는 무대 뒤에서 그렇습니다. 벌어졌던 네. 걸로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그런 무대 뒤에 벌어진 한 가족의 잔혹사 뒤에 무대 뒤에 벌어진 진실을 하나하나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국 사태 때의 거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분기점이었죠. 본격화된 시점이기도 하고. 예. 예. 청문회 당일날 그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죠.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네네. 예. 시간은 11시 한 뭐 40분 정도였던가. 네. 10시 40분 정도였던 걸로. 네.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인사청문회에 윤리에서 국회에 출석한 조국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미 그 당시 법사위원장인 여상규를 비롯해서 이 네.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네. 다 네.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계속 공격을 했었죠. 네. 네. 뭐 기소되면 사퇴하겠느냐라고 네. 예.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검찰이 그 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 방침을 이 정치권에 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흘린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고, 네. 9월 6일 한밤중 기소를 할 당시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최성의 일방적인 진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최성의는 사실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자기는 발행한 적이 없다. 자기는 직인을 찍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 거였고, 그 증언만으로 보자면은 그 이후에 추가로 밝혀진 것들이 부총장이 찍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부총장이 결재를 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성의 일방적인 진술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소를 했던 거고, 검찰은 이제 9월 6일 기소 사실을 알린 다음에 9월 7일 새벽이죠. 네. 뭐 자정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시간 동안에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게,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당시에는 최성의 불확실한 증언 외에, 진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죠. 심지어는 9월 3일에 압수수색을 하고도 거기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 증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고. 나중에 그건 이제 9월 17일인가에 처음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기소했다라는 게. 이때만 하더라도 아주 뻣뻣스럽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입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정치 검찰과 그다음에 예. 검찰 출신의 뭐 국회의원들 비롯한 그 당시에 그 예, 자유한국당과의 사실상 이건 뭐 범죄를 공모 정작 범죄는 그들에 의해서 자행이 된 걸로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는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청문회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단계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유착한 예, 깊숙이 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국 후보자의 지명이 8월 9일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시간 끌기로 나왔었죠. 물론 이제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시간 끌기로 나가는 건 뭐 흔한 일이긴 한데 이 당시에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9일에 아예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사표를 내는 인사청문회 불가하다. 음흠. 그렇게 딱 공언을 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8월 26일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8월 말에 이제 되어서야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 3일 이틀간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일제 압수수색, 뭐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게 압수수색 끝나고 나니까 좀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진다 싶으니까 9월 1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를 아예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걸 그대로 가야 되니까 후보자 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래 예정됐던 9월 2일 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던 9월 2일에 그 인사청문회를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언론에서는 그걸 맹탕이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맹렬한 공격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펼쳤고, 뭐 열 몇 명 남짓한 청문위원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수백 명의 네. 기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상상력을 다 풀어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대신해서 그 당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사냥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1차로. 11시간이었던가 그렇게 계속하는 동안에 기자들이 교대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 배부했던 비표가 한 150개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비표를 뭐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비표 없이 들어온, 나중에는 이제 비표 없이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앉아가지고 검증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적어도 한 200명은 충분히 넘어가고,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혹독한 검증을 겪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는 끝났다고 한 건데, 그 다음날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반박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의원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노출률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기자회견 그 방송 청취율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바닥 수준의 그 시청률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했고, 이제 다시 또 인사청문을 하자고 네. 이제 뭐 이미 무산됐다고 선언해놓고 하자고 이제 조르기 시작했는데, 추론을 해보게 되면 그 조국 장관 8월 9일 날인가 임명이 바로 네, 지명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명이 될 때부터 일단 그 윤석열 이쪽 검찰 쪽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든지 조국을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네.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캐비넷을 그 열어서 쭉 본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좀 당장에 자기들이 가진 그 자료를만 가지고 증거만 가지고는 조국을 엮어놓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럴 때 보통 검찰이 쓰는 수법이 자신들이 가진 자료들을 이렇게 정치권이든 언론에 좀 풀어가지고 여론으로 이제 그 여론몰이로 흠집 내기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청문회를 대신한 기자 간담회에 2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사나운 사냥개처럼 물어뜯었는데도 유효타가 별로 나오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기자들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뜯기를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별반 특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니까 청문회 마지막 당일날 정경심 교수를 백지. 네네. 예. 기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묻지 마 기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뭐 취소시키고 네. 이렇게 했던 그 국면 각각에 대해서 검찰이 다 대응 액션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27일 일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고, 물론 그 안에 그 안에도 다른 압수수색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주요한 것만 꼽자면 두 건이 있었고. 그 두 개를 기점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스텝을 서로 이제 같이 밟아 나가는 왼발 오른발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던 걸 봤을 때 그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미리 이제 공조를 해왔다라고 보이는 거고 네. 심지어는 이제 청문회 당일에는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포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곧 기소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흘리면서 기소되더라도 장관직을 계속 뭐 수락할 것이냐라고 계속 추궁을 했고, 심지어는 여상규 위원장은 막판에 11시가 넘어가니까 뭐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12시까지 지켜보자. 이거 네. 이 청문회 닫지 말고 그렇게까지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예 당신 부인 기소됐어. 이제 사퇴할래 말래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죠. 너무나 뚜렷하게 이런 정도까지 이제 해도 너무한 이런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청문회에서 압박을 해서 그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고 그걸 여의치 않게 되면 이제 정경심 교수 기소 카드를 들이밀자 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동양대 최성의 카드를 이제 써먹자라고 하는 내부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그랬던 것 같죠. 예. 예. 그리고 동양대의 최성애가 이렇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인물이 저는 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입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김건희 씨 결혼할 때 주례를 받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동양대에 이분이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최성애하고 같이 학생들 상대로 그 배식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사진에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최성애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난 그 첫날 그 이렇게 막 술에 대취해가지고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시민들하고 뭐 사진 찍고 그 난동을 부릴 그때 그 당시에 술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도 정상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시간표상으로 되돌아보면 정치 검찰은 조국 장관의 임명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지 조국은 끌어내려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무차별 공격 수사에 시작이 된 거로. 기소에 이제 정유진 교수 기소 당시에 그 뒷얘기가 되는데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사였던 정황들이 뒤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표창장이 위조된 것 같다는 취지, 뭐 자기 입으로 위조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성희가. 네. 그런데 그 취지의 말을 내놓은 게 이제 최성희였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검찰은 그보다 그러니까 최성희를 소환 조사하기 전보다 전에 이제 이미 동양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네. 압수수색을 끝나기도 전에 이 언론에다가 했던 얘기가 이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하고 그날 밤에야 최성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최성희가 미리 검찰하고 소통을 했고 공식 진술을 하기도 전에 어떤 정보 흘리기식으로 어떤 흘렸고 검찰에서는 그거 하나만 믿고 공식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동양대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 네.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동양대 외에도 서울대에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표창장 네. 관련인데요. 표창장이 제출됐다는 이유로 이제 서울대도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유진 교수 1차 기소의 유일한 근거가 최성희의 진술이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만은 9월 7일에 기소한 직후에 검찰이 새벽에 중앙일보에다가 자기들의 입장을 밝힌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아까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이제 중앙일보 기사 캡처 화면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검찰이 해명하기를 자기들은 이미 9월 4일에 그러니까 청문회 이틀 전이죠. 네. 그때 기소 방침을 정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9월 6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기 직전이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게 사실로 보이는데 그런데 네. 사실은 최성애의 진술이 9월 4일 저녁에 있었거든요. 7시 반이던가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성희 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 방침부터 정했다는 거죠. 네.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인명 제지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던 거죠. 네. 그리고 또 검찰은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보다시피 왜 정경심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조사했느냐라는 이제 조 당시 후보자의 항변에 대해서. 소환할 수 있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조사를 했더라면은 반발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해명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9월 4일에야 9월 4일 밤부터 9월 5일 새벽까지 최성희를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사가 없이는 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네. 근거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날 9월 5일에 하려고 하더라도 소환 당일날 소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소환 통보란 당일날. 그렇죠. 거기다가 바로 다음날은 청문회 당일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불가능하죠.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게 명백하기 때문에 나는 청문회 봐야겠다라고 당일 항변할 수 밖에 없고. 그럼 9월 6일날 소환 조사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청문회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 원래부터 불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검찰 일정 부상. 그러니까 9월 6일날 기소를 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정한 이상
그 전에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일정상 전혀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9월 6일 기소를 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 센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찰은 그 당시에 조국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다단계 이 기어를 밟아서 하나씩 올라갔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 때 그 뭔가 언론사 기자들에서 그 간담회에서 위협타가 안 나오니까 청문회로 넘어갔는데 그럼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위협타가 나와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 직접적으로 수사 목적도 있긴 하지만 동양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이걸 기소는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치권을 통해서 흘려서 맞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을 망신을 주기 위한 네. 동양대 압수수색을 하고 그 직후에 그날 네. 밤에 네. 이제 KBS하고 중앙일보를 통해서 뭐 표창장 네. 위조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흘리기 네. 시작했고 네. 그거 그렇죠. 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검찰은 9월 3일 이전까지만 해도 표창장 얘기는 꺼내지도 않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이제 뭐 사모펀드가 어떠니, 뭐 광급공사가 어떠니.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그 8월 달까지 수사했던 것들이 대부분 기소가 안 됐습니다. 물론 네. 입시 의혹들은 나왔지만 원래 네. 검찰이 목표로 했던 사모펀드, 광급공사, 네. 뭐 스마트 가로 등 이런 것들이 네. 전혀 기소를 그렇죠. 못할 정도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청문회 이전에 기소를 해서 임명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어쨌든 그 전에 수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 그런 걸로서는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표창장 의혹으로 이제 기소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이 가진 캐비넷이나 압수수색을 해도 이걸 자기가 기소를 하게 되면 거꾸로 역풍을 맞을 것 같고 공소유지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한 한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이런 여러 모리를 통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 모든 게 다 무산이 되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자기네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카드를 그래서 청문회 마지막 날 정경심 교수를 묻지마 공소, 네네. 묻지마 기소. 예. 일단 뭐 표창의 내용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무차별적인 예. 검찰의 이 보복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건데요. 결국은 이 정경심 묻지마 공소장 이게 결국 재판에 가면서 문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일단. 기소부터 해놨으니 네네. 그걸 나중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맞춰가다 보면 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기소 공소장이 9월 6일에 기소해놓고 11일날 지나서 17일날 네.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그렇게 그 17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 추후에 다룰 이유가 네. 있고 그 17일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실제적인 공소장 내용은 반페이지밖에 안 되고 FG 네, 반페이지밖에 네. 안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사전 사족이 있고 사후 사족이 있고 음흠. 실제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한 문장 한 줄수로 보더라도 한 두세 줄 정도 되는 한 문장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네. 그런 공소장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로 공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공소유지가 가능하지도 않죠. 예. 예. 사실 그대로 밀어붙였다가 그게 공소기각 이제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공소권 남용을 해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공소권 남용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부유하다 해서 그런 이제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하면은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무리 이후에 공판 과정에서 뭔가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공소장 변경이 애초에 9월 6일에 기소했을 때부터 애초에 예정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 그 짜내려고 했던 그 증거의 이제 허점 어떤 자기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1차 기소를 했던 내용하고 완전 정반대 방향에서 이제, 이제 돌파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PC에서 파일을 조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방법도 다르지만 시기도 1년 가까이 뭐 9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장소도 뭐 동양대하고 정경심 교수의 자택 방배동 자택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멀고 공범도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완전히 다른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걸 이제 공소청 변경을 신청받은 송인근 재판장이 그걸 내용을 검토하고 불허를 한 겁니다.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에 공소장이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불허해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였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로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1차 기소의 부당성이 이미 공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그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일제히 공인관제판장의 그 결정을 인용하면서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 뭐 법조계 취재에서도 이건 그런 상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공판에서도 굉장히 항의한 데에서 그 다음 공판 뭐 12월 17일인데 그때는 그때부터 몇 공판 동안은 검사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판사를 성토하고 뭐 전대미문의 재판이니 뭐 법정에서 검사가 그 재판장을 향해서 그렇게 한 명도 아니고 여 명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아홉 명이 동시에 뭐 차례대로 일어나면서 만지라는 지시도 안 따르고 네. 뭐 재판권, 재판 의사 진행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공판을 압수수색으로 만든 상황이었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검찰 쿠데타란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장면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게 보여준 거였죠. 네. 이게 재판장까지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검사들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네. 그날 이제 공소장 그 변경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9월 공소장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추가로 일단 11월 달에 공소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얘기예요. 범행 일시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어요. 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주거지로. 범행 방법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한 거에서 그다음에 스캔 캡처 등을 통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예. 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저거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거를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을 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된 걸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참. 이건 뭐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과 판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공소장의 차이 부분에서 그 가장 아래 이제 공범의 차이를 써놓은 게 있는데요. 네. 사실은, 11월 공소장에서 딸로 바뀌었다고 한 부분은 이건 잘못된 언론 보도였습니다. 사실은 11월 원래 11월 11일 공소장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공소장이 공범이 사라졌었습니다. 예, 이게 다음에 제가 연재할 부분에서 나올 부분인데 성명불상자라는 공범이 있다고 했다가 딸 공범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또 한 번 11월 공소장이 불어대니까 12월 17일에 추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모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세 개의 공소장이 있었네요. 예, 예. 세 개의 공소장이 동시에 진행이 됐고 실제 그래서 그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세 개의 사건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조민 씨가 이제 공범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이번에 기소해 보면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지금 계속 바뀐 겁니다. 그리고 딸은 뭐 공범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또 공범이 아니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어떤 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냐면 법원이 딸이 그 표창장 위조의 공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모른 채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판단을 내리지 않으니까 검찰이 또 이번에는 슬쩍 빼버린 겁니다. 표창장 위조의 공범이 없는 거 없다고. 네. 그래서 조민 씨가 이번에 그 기소된 사건에서 이제 공소장을 보면은 다른 이제 그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러니까 제출했다라는 거기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게 참 검찰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계산기를 계속 굴리면서 공소장을 네.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공소장을 무슨 저 레고 블록 쌓듯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 필요한 부분 빼고 넣고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최종적으로 완성해가.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소장 그 변경에 대해서 그 법학자로서 이런 공소장 변경 부분들을 옹호하면서 거꾸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던 재판장을 공격했었던 분이 있죠. 이충상 네. 교수 판사 출신이죠 이분. 예. 네네.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네. 살다 이런 분은 처음 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제 기억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주장을 기사한 게 12월 11일,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불허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소장 변경 불허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건 원래 공소장 변경을 받아줘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 캡처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부장 판사 출신 뭐 로스쿨 교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소개를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12월 19일에 영남일보에 자기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판례를 제시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맞고 소인권 재판장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주장한 건데 사실은 거기에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 경우와 불허한 경우에 판례들을 늘어놓은 거 보면은 사실 자기 주장하고 정반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와 장소가 심각하게 변경돼가지고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도리어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면은 허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정반대되는 판례들을 늘어놓고는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기사를 기고까지 한 거죠. 대단한 배포신 거죠. 이건 일반인들은 자세히 뭐 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지만 법학자들은 당연히 아는 거고 뭐 법조인들은 다 아는 건데 한번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대놓고 기고까지 해가지고 멋될 수 있었는지 저는 참 참으로 네. 의심. 거기다 그냥 뭐 장사미사가 아니고 부장판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라고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상징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권위를 이제 끌어다 붙인 건데. 네. 네. 근데 이분이 결국 판사 때 그 알고 보니까 재판청탁으로 법원장 경고를 네. 받고 옷을 벗었어요. 기가 막힌 경력을 가지고 네. 계셨던 거죠. 네. 대표 경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 이분이 이제 자기 동창의 재판이 생기니까 그 재판에 자기 개입해가지고 후배 네. 법관한테 뭐 판례가 이렇다라든지 뭐 법률적 의견은 이렇다고 하면서 자꾸 참견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담당 재판장은 자기 소신껏 실제로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동창분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니까 다시 이제 좀 상기를 냈던 모양이에요. 이 판례가 이런데 왜 당신은 네 맘대로 이렇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뭐 이제 타박까지 하는 법리 논쟁이라고 자기는 표현했다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게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까지 받았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이 구두 경고로 그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걸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당시 이제 2005년 9월 달이었는데 이제 그걸 기사화를 했고 그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게 그대로 덮이지가 않고 참여에 대해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기자 보도 자료를 내면서 사퇴해야 된다, 정식 징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바로 다음 달 2006년 1월 달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직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렇군요. 떠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황상으로 보자면은 뭐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보자면은 아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법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의견을 인용해가지고 조국 관련 재판장 뭐 영장 판사들을 공격할 때는 그런 이력들은 싹 지워버리고 마치 존경받던 부장 판사 존경받는 이제 로스쿨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이제 세탁을 한 거죠, 사실상. 네. 이게 방송에서 보면 왜 이렇게 그 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걸 퀴즈 프로그램을 진짜 출연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푸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누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제 퀴즈, 쇼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굉장히 진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바보 상자의 빚도 하고 했는데 이 재판도 사실은 보면은 실제로 이 기득권들은 사실은 법정 안에서 서면과 그 심리로 사실은 승부를 보려고 하질 않죠. 네. 대부분의 실질적인 승부는 이 법정 바깥에서 누가 더 그 판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효과적인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냐 여기서 대부분 좀 승부가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사법 거래라고 얘기하는데 예 좀 씁쓸합니다. 예, 이런 사법 거래로 옷을 벗었던 이 이충상 교수가 거꾸로 조선일보의 어마어마한 이 부장판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로서 예. 뭐 예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조국 사태에 개입했던 그 경력으로 자기는 곧바로 다음에 2020년 3월에 그 총선에 비례대표에 신청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선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또 윤석열 대선 캠프에 투신을 하고 다시 또 뭐 사법위원장이었던가 이런 걸 맡아서 이제 한 자리를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선거에도 개입해서 누군가 뭐 조배숙이었을 겁니다. 조배숙 지방선거에 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계속 이제 정치권을 기웃거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한 자리를 차지했죠. 그게 인권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런 분이 인권위 상임위원을 하고 있으니 인권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 당시부터도 인권단체들이 주요 우리나라의 그 주요 인권단체들이 격렬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재판 그 압력 행사 이 사례도 있고 재판에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강행을 했던 거고 이런 약점과 그 흠이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공직 후보 적임자예요. 맞습니다. 흠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지금도 현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네요. 이런 사람이. 사실 이분이 이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발언을 일으키고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추가 이제 그 다른 그 대통령 추천에 인권위원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2대2 구도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인권위를 이미 무력화시키고 있는 지금 이충상 같은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앉아서 사실 인권위가 지금 저꼴이 되고 있는 데는 사실 인권위 자체의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2020년 초에 그 인권위에 그 진정이 접수됐던 게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게 이 검찰의 수사 행태와 자유한국당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이 직접 접수됐습니다. 광주대 은호군 교수님이 한번 접수를 했었고 다시 추가로 다른 여러 이제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합세해가지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저도 당시에 이제 뭐 그걸 지켜보고 해서 같이 갔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이제 진정을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인권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한 차례 뭐 조사한다면서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실질적인 진행을 전혀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또 인권위원장이 이제 교체된 이후에도 사실상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각하해 버렸거든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인권위가 그때 좀 발빠르게 이 검찰의 수사행태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권고안이라도 한번 내줬다고 하면은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여론이 크게 바뀌었다고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대선에 표 차이가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조국이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 조국한테 저렇게 되는 거야 아닌 거야 헷갈릴 때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인권위가 결과적으로 방조자로서 일조한 셈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인권위만의 그 피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권 상황 전반의 피해로 돌아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 그런 아쉬운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그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한 데는 뭐 24가지인가 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이 전투에 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 이런 아쉬운 대목도 또 있었군요. 이렇게 우리 이충상 그 교수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팍 오르는데 여기서 잠깐 열을 좀 식히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내가? 네. 네, 광고는 광고 훈장.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그동안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게 원투스 클리닉 치약인데요. 네, 시원 메디컬에서 나온 원투스 클리닉 치약입니다. 네, 이렇게 작은 것도 있네요. 예. 예, 특히 이제 잇몸이 약한 분들께 참 좋다고 하고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또 잇몸 염증으로 입냄새가 심한 경우 또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은 이가 시려서
고통받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치약입니다. 그렇게 대용량도 있고 이렇게 그 여행용으로 이렇게 작은 아주 앙증맞은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딱 일주일만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그 효과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잇몸을 보호하고 치태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크다. 아, 그런 효과가 큰 칫솔, 원투스 클리닉 칫솔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사실 만만치가 않네요. 가격이 비쌉니까? 하나가 16,500원인데 16,500원이면 저 소중한 치아를 보호하는 데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써보신 분이면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실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여기 그 치약도 색깔이 검은데요.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게 여행용 칫솔로. 예. 예. 아, 냄새도 상당히. 냄새가 좋다고 드시지는 마시고요. 예. 이게 그 또 대용량, 또 작은 용량을 합해가지고 프리미엄 패키지로는 23,000원. 원투스 칫솔 6개짜리 세트에는 21,000원. 가격이 좀 비싸서 좀 부담이 가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구매 수량 증정 이벤트, 또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펼쳐지고 있으니까 더 탐사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 멘트가 있잖아요. 플로징 쇼핑이 후원이죠. 더 탐사몰. 예. 이상은 우리 광고 훈전한 우리 이명재 대표님의 광고였습니다. 오늘도 시민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 추가로 구속돼서 지금 이제 재판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예. 백현동 사건에 백현동 사건에는 로비스트 김인섭이 등장합니다. 네. 대장동에 유동규가 등장한다면은 검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영장 청구서를 지금 민들레에서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게 혐의가 두 가지잖아요. 백현동, 이른바 백현동 사태, 또 하나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로비 사태 두 가지인데, 이 영장 청구서가 142쪽이더라고요. 상당히 작지 않은 분량인데, 하지만 이 혐의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게 꼭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42쪽인데, 이것이 뭐 상당한 분량이라 하더라도,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여기에 적시가 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어떤 그 추정들, 억측들, 무리한 연결, 그리고 논리적인 비약, 투성인 거예요. 네. 검찰발 뭐 소설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수준이 떨어지는 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대거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벌인 수사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이냐 그리고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야당의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한 탄핵의 근거이다 좀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봐요. 거꾸로 거꾸로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 자신이 스스로 검찰 자기 자신을 탄핵할 근거를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제는요. 민들레가 지금 이것을 우리 뭐 이렇게 뭐 많은 인력이 아닌데 두 명의 기자가 우리 김성희 기자와 또 우리 민들레 기자는 소속은 아니지만 허재현 기자가 이제 각각 나눠가지고 분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인력들 언론사에 그래서 이재명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언론들은 이 영장 청구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허점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분석이 없는 거죠. 네. 거꾸로 네. 그냥 뭐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 네. 네. 그 부분만. 그게 또 영장 청구서에 있으니까 그것만 네. 뽑아서. 네. 뭔가 그동안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기대했는데 네. 그런 기자들을 쭉 보면서 너무나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들레와 같은 작은 언론사가 이런 보도,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다른 네.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은 것을 음흠. 단독 보도하는, 사실상 단독 보도하는 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네.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장동보다도 이 소설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이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는 네. 그나마 대장동은 이제 그 정진상이나 김용 두 사람한테 유동규가 돈을 네. 건네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구체적으로 장소와 일시해서 묘사가 되거든요. 네. 이 백현동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비스트 김인섭한테 200억을 주면서 그중에 뭐 100억은 뭐 내가 갖고 나머지 100억은 두 사람한테 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두 사람이 뭐 이재명이니 뭐 정진상이니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재판정에서는 또 이와 관련된 네. 또 얘기도 또 당사자들은 또 부인을 했고요. 네. 결국은 백현동의 이 어마어마한 용도 변경 특혜는 그냥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선거 때마다 이재명 후보를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 뭐 담내 차원에서 네. 어마어마한 그런 예, 용도 변경 특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건 뭐. 그렇죠. 이제 성남 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오히려 용도 변경 요구를 계속 반려한 것을. 용도 변경 계속 반려했죠. 당시 네.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것이 어떤 용도 변경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용도 변경의 주범은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아닌 네. 것이죠. 당시 박근혜 정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조사를 그 당시 해보면은 그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던 이제 그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자체들도 다 비슷한 압력을 받아가지고 네. 결국은 이걸 민간에 이제 헐값에 보러 이 빨리 팔아 넘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공공기관의 중앙 부처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 특히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그 시세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각종 그렇죠. 정책을 했었죠. 적극적인 네. 부양을 했죠. 네네. 그리고 네. 뭐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하면서 일시 감면하면서 네. 뭐 부동산을 자꾸 띄우려고 했던 그 정책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배임은 그 용도 변경되고 난 뒤에 용도 변경 전에 감정가격으로 땅을 팔아 넘겼던 한국식품연구원이 배임이다. 근데 한국식품연구원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당연히 한국식품연구원이 아니라 위에 누군가 압력을 행사했을 거고 이로 인해서 떨어진 돈 1,300억 원 중에 1원 한 푼도 이재명한테 흘러간 걸 규명해내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1,300억을 그 사업을 시행했었던 정바울이라고 하는 한 민간 사업자가 다 먹었겠냐.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특혜를 이런 부지 매각을 가능케 했었던 외부 세력들이 결국은 그 1,300억 중에 상당 부분을 그게 흘러 들어갔을 거고 검찰이 규명해야 될 곳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일체 언급이 안 돼 있죠. 국토부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시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자, 그럼 다음 대북 송금 네, 맞죠. 예, 예, 대북 송금에 대한 의혹도 마찬가지죠. 네. 결정적인 지금 관계자가 김성태 성방울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은 전혀 된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이화영 부지사, 평화부지사이죠.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김성태와의 관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한 것을 마치 어떤 기정사실인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화영 지사가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김성태 회장과 바꿔준 거 이 하나를 가지고 그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것도 지금 사실 명확치는 않아요. 그런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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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직접 만난 네. 거는 이제 검찰 스스로도 밝혀내지 못했고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더라도 이제 어떤 네. 밝히고 있는 것,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대북 송금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고 또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영수증 그럼 영수증에 대한 연급도 근거도 네, 영장 청구에서는 없죠. 없어. 예.
아니 그리고 누가 북한에서 그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 끊어준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검찰 발 설로 네. 나왔던 네. 것들이 그 영장 청구서에는 일절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허재현 기자가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죠. 제3자 뇌물죄로 이게 적용이 됐는데. 청탁하는 이와 받는 이간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된다. 이게 네. 결정적인 네.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청탁하는 이 이제 김성태 회장이겠죠. 네. 막연한 기대. 그 전화 한 통한 뭐 네. 이재명 대표하고 네. 사이가 그 정도인데, 뭘 그렇죠. 구체적인 청탁하고 뭐가 양자가 무슨 깊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의 강력한 후원자이고 나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나를 철저하게 봐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설령 우리 김성태 회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막연한 한쪽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3자 내물죄는.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외교 안보 현안이죠. 그, 네. 네. 동해가 지금 이제 저펜 C가 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 한번 제대로 뻥긋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네. 독도도 이제 일본 땅이라고 하는 논리가 앞으로 이제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마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것조차도 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예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해가 자 동해잖아요, 동해. 네. 우리가 늘 동해라고 얘기해왔던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해역, 동해이죠. 그 동해가 어느 순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누리집의 지도에서는 일본으로 완전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거의 정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작년 9월까지는 계속 이게 이제 그 일본이었다가 또 동해였다가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중간 수역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혼용이 됐었죠. 사실 그거는 또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것이 일본으로 고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게 한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죠. 네. 물론 한국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꾸준하게 집요하게 하느냐 문제이겠죠. 네. 매우 미온적이고 한마디 툭 던지는 정도. 아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정도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여기 네. 네,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룬 대통령님 심리적이라고 하는 표현. 이미 이제 동해는 심리적인 일본의 영해가 돼버렸어요. 심리적인. 네. 네. 이에 단순하게 명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이것이 일본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일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공유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된 용어로 이제 고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독도가 어떻게 되죠? 이제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섬이 아니고 일본해의 옆에 있는 섬이 돼버리는 것이죠. 뭐 바로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 독도는 이제 더 이상 분쟁의 섬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네, 상호 공유하는 협력의 상징인 평화의 섬이 평화의 섬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김태영 선생님이 우리 민들레 또 네. 필진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김태영 소장께서 우리 민들레 새로운 관람 필진으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글을 바로 엊그제 실었는데요. 우리 이제 김태영 소장께서는 사실 이제 한국인의 민족성, 민족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이고 네. 왜 지금의 우리 한국인들 일반적인 심성이 이렇게 상당히 갑박하게 됐는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기주의자라고 네. 그런 말을 표현을 했는데 한국인이 원래 이렇게 이기주의자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김태형 소장이 이제 얘기처럼 한국인의 심성을 결정짓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의식.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 또 심지어 이제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도 우리 부인.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심상에서도 이기주는 참 불편한 것입니다. 으흠. 이기주를 추구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그 평온이 오거나 마음이 어떤 안식이 오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게 상호간에 서로 상충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한국인들은 본래 지금 이기주의가 본래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인의 속성이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이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불안.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생존 불안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생존 불안을 같이 집단적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립적으로 각각의 개인이 나 혼자다 원자화 되어서 파편화 되어서 느끼기 때문에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극단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생존 고립적인 생존 불안을 낳고 있는 사회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평범한 절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생계형 이기주의자. 그렇지. 반면에 한국의 지배층과 엘리트층은 생계형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이기주의자, 악성 이기주의자다.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비자발적인 어쩔 수가 없는 이렇게 생계 성전의 불안 때문에 몰려서 어쩔 수가 없는 생계형 이기주의자가 있고 이런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이익을 침해해서 빼앗아서 자기 이득으로 만드는 이런 악성 이기주의자. 그 악성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맞서야 되는 것은 이런 이기주의 중에서도 악성의 이기주의다. 그리고 악성의 이기주의를 낳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다. 그걸 좀 제대로 짚어보겠다. 다음번 그래서 다음번 우리 김태웅 소장 컬럼에서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예. 이제 기대를 해주시죠. 자, 다음 네. 네. 올드보이 이동관이 이제 귀환하면서 방송 그 장악은 지금 이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포털 장악이에요. 포털 장악. 예, 급기야 이제 포털에 대해서까지도 네. 방통위가 지금 마술을 거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우회해서 하는 게 압박인데 골자는 이겁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체계로 포털에 이른바 가짜뉴스가 실리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삭제를 요구하겠다. 네. 아, 이것이죠. 일단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제 기준 자체가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 합의가 안 되는 것일 뿐더러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겠다. 이건 대단한 어떤 그 초법적인 발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아마 이걸 또 밀어붙이려고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한국에서 뉴스, 시사 정보를 입수하는, 습득하는 그 두 개의 중요한, 주요한 경로 중에 하나가 포털이에요. 가장 큰 것이 TV이고 이것이 아마 45% 정도 비율이 될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두 번째가 40%를 차지하는 포털입니다. 두 가지가, 두 가지를 합하면은 85%이죠. 그러니까 45%인 방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부분 이제 장악을 해 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차단하고 삭제를 위해서 유리하게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다른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자면은, 특히 현재 실정법상으로도 이게 입법인 것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권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포털이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가 참 한참 오래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방송했었던 그놈 목소리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그 그놈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24시간 포털에서 우리 룬 대통령을 맨시보 제키는 기사들만 내보낸다. 절대적으로 자신들한테 불리한 운동장으로 포털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포털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거기서 그래서 예, 뭐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98% 우리 편이 아니면은 2%의 어떤 비판, 어떤 네. 반대하는 여론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울어진 것이다. 우리가 준비했던 소식,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YTN이 결국은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패널 한 명 잘못 선정, 등장해서 네. 예, 정정 보도를 했는데. 한 두 달, 한 두 달쯤 된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네. YTN 그 생방송 중에 국힘당의 그 고향 쪽에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김종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민들레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민들레 네. 우리 민들레 에디터들은 민들레 사람들은 물론이고 민들레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아주 아연 실색해 했는데요. 그 주장이 요지는 그랬잖아요. 민들레는 유시민 작가가 만든 신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시민 씨의 주장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문이다. 네. 아, 물론 유시민 작가가 우리 민들레 칼란 필진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한테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민들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또 시민사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설립된 신문이잖아요.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의 사실을 바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게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론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기가 막혀서 우리가 도저히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 중재위에 진정을 냈고, 언론 중재위에서는 이건 너무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어떤 그 논쟁이 없이 예, 바로 수용됐어요. 그래서 YTN도 바로 즉각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YTN의 방송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YTN은 저 김종혁 씨를 상대로 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뭐 나중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글쎄, 잘 그래야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도로 또 저희 민들레에서는 우리 김정혁 위원장을 상대로 위해서 또 네. 고소를, 네. 손해배상 고소를 네.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 더탐사도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민들레 이렇게 그 아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그냥 막 내뱉는 이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민들레가 하여튼 제대로 된 본보기를 좀 예, 보였으면 예,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예, 소식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박지훈 대표님 예. 네. 아. 뭐 매번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면은 이제 그 민들레나 더 탐사 응원하는 메시지였는데 네. 뭐 꼭 그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번 주에 네. 제가 이제 스팟성으로 연달아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았던 조국 사태를 다시 불러드리는 두 건의 스팟 기사를 썼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2019년에 시작됐던 그 당시 이제 그 조국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거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론전이나 그런 데서 좀 밀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파급 효과가 생겼고 인권위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 판결이라든지 지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당시에 써먹었던 수법들을 지금 그대로 거의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조국 사태는 지금 흘러간 일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이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명재 대표님도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아무래도 경악스러운 판결이 있었고요. 지금 사법부발 광풍이, 태풍이 지금 몰아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근데 단순하게 몇 건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어떤 그 암흑기라고 할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우려가 매우 크다. 점점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개별적인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사법부 구성에 대법원의 구성을 비롯해서 이런 사법부의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법부가 얼마나 한편은 그 사회의 정의의 보루이자 또 거꾸로 그 잘못 작동이 되면은 얼마나 그 사회의 후퇴를 퇴보를 이끌어내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그 비판과 견제, 주목, 감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맹렬하게 송도를 하는데 사법부는 그런 점에서는 빗겨나 있죠. 사법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런 감시와 비판, 또 그리고 뭐 더탄한 사람 민들레고 왔던 언론들의 이런 그 견제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박지훈 씨 같은 이런 용기 있는 시민, 이런 전문가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 같이 좀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은 사법부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 판사 그 관련 법들에서는 판사들의 뭐 어떤 신원 보장이라든지 또 판결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를 개별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 사법부가 아무리 이제 암흑기에 접어들고 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가탈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이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판사분들 또 이걸 뭐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판사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나 한 사람이 보루다. 내가 보루가 될 수 있다. 이 법조계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소신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 하신 것 같고 바로 이 얘기가 이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했었던 세상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킨다라는 얘기하고 맥이 닿아 있는 얘기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떠올리는 우리 그 니체가 했던 얘기 있죠. 니체는 뭐 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고통을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예, 고통을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이 힘든 시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확고하고 단단하게 뿌리가 내리는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사랑하기로 하죠.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